스마트폰이 아두이노의 블루투스를 이용을 해서 통신을 하게 될때 처음에 연결하는 절차가 있었잖아요. 그거를 제가 자동으로 연결이 될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에서 앱 인벤터에서 블루투스 모듈하고 자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그 전략을 짤 수가 있겠는가? 일단 블루투스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커넥티비티의 블루투스 클라이언트는 하나 있어야 되겠죠? 상태를 조금 표현할 수 있게 레이블을 하나 여기다가 딱 배치를 해둘 생각입니다. 그 다음 클락을 센서 쪽에 가셔서 클락을 추가를 하는데 어떤 전략을 쓸 거냐면요. 5초에 한번 블루투스 목록을 가지고 온 다음에 내가 원하는 디바이스의 페어링을 시도를 하고 실패한다면 턴을 종료를 하는 겁니다. 다음 루프 때 5초 뒤에 또 시도를 하고 성공하면 그 타이머를 멈추는 거고 연결이 된 거니까요. 실패하면 턴을 종료하고 다음 루프를 기다리는 겁니다. 앱 인벤터에서는 여기 클락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여기 인터벌이 얼마 간격으로 페어링을 시도를 할 것인가를 적어주시면 되겠는데 클락 인터벌 돌때 뭐를 할 거냐? 여기서 이제 목록을 가지고 와서 접속을 시도한다 하는 절차를 거치면 될 건데 그럼 일단 어떤 인터벌이 돌았을 때이 목록을 가지고 와야 되겠다, 그죠? 그리고 제가 한 번도 안 썼던 블럭이 있는데요. 여기 지역 변수를 쓸수 있는 블럭이 따로 있더라고요. 여기다가 얘를 딱 붙여놓고, 이름을 device라고 붙여놓고, 딱 붙이면요. 요 안에 device라는 변수를 호출하게 되면, 이것의 결과가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. 리스트 구조로 디바이스 목록을 가지고 왔으니까 우리가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배열이니까 배열은 일반적으로 접근할 때 루프로서 접근을 합니다. 그냥 컨트롤 쪽에 가보시면 포문을 대체하는 얘가 있다 그죠? 딱 붙여놓고 그러니까 인덱스가 여기 인덱스는 제 i라고 해놓을게요. i가 1부터 5까지 1씩 증가한다. 이렇게 돼 있는데 개수 전체 회전할 개수가 이렇게 고정된 게 아니죠. 우리가 리스트를 핸들링하니까 리스트 쪽 블럭에서 가지고 와야 되겠죠. 보시면 length of list라는 블럭이 있습니다. 디바이스로 지금 받아온 상태니까 딱 붙여놓으면 요 디바이스 그 리스트의 개수, 배열의 개수가 나옵니다. 지금 현재는 2인 상태겠죠. 레이블1의 값을 출력을 하는데 조건문을 하나 딱 붙입니다. 여기서 가져온 디바이스 여기 아까 리스트라고 했죠, 제가. i 번째 아이템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 요 블럭을 붙여야 되겠죠. 요게 디바이스 목록이 리스트인데 여기서 i 번째 선택된 놈을 가지고 와라 라고 한 다음에 얘가 우리가 원하는 게 맞냐 아니냐를 판별을 해야 되니까 로직에 요거 equal 가지고 오셔서 이게 뭐랑 같냐면 스트링 쪽에 텍스트 쪽에 털어 보시면 포함 관계를 따질 수 있는 게 있을 겁니다. 아, 여기 있죠. contains라는 것은 내가 타겟으로 하는 이 스트링이 문자열이 어떤 특정한 조각이 그 문자열에 포함이 되어 있냐 아니냐를 부울로 부울리안으로 반환을 하는 블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우리가 찾을 그 조각이 hc-06이라는 디바이스 이름이 검색이 된다면 요 전체 결과가 true가 되는 겁니다. 딱 붙여놓으면 이거를 원만히 해석하면 i번 가져온 블루투스 목록에서 1번하고 2번이 있는데 순회를 할 겁니다. i번째 디바이스 목록의 그 문자열에서 HC06이라는 키워드가 서브셋으로 존재를 하냐 안 하냐 한다면 여기 떨어지게 되겠죠. 존재하면 페어링을 시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. 제가 블루투스 클라이언트에서 커넥트 블럭, 요게 그 페어링 하는 거였다, 그죠? 제가 찾아보니까 얘 자체가 반환 값이 true false입니다. 얘가 true라는 것은 블루투스 접속 시도를 했더니 성공을 했다. else면 실패했다로 되는데요. 자, 이렇게 딱 갖다 붙이는 겁니다. 그리고 어드레스가 뭐냐? i번째 디바이스 목록으로 그 접속을 시도를 하면 되겠죠. 그리고 그때 성공했다면 여기 떨어지는 거고요. 실패했다면 여기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. 성공이 되겠고 여기는 접속 실패가 되겠죠. 딱 일단 접속 실패라는 게 나옵니다. 이거는 접속 실패라기보다 접속 중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는 게더 낫겠죠. 그럼 이 상태에서 아두이노의 전원을 한번 줘보겠습니다. 자, 몇 반짝반짝 켜졌다 그죠?
지금 접속 성공이라는 거 나오는 거 보이죠? 아, 그렇다면 예, 이 클락이라는 거는 3초 간격으로 계속 돌고 있는 거잖아요. 그럼 접속이 성공했을 때 이 루프가 돌아야 될 필요가 있는가 라고 하면 돌 필요가 없죠. 그래서 클락에 가서 요 타이머를 이제 멈춰 버리면 되겠습니다. set 타이머의 요 enabled를 성공했을 때 enabled를 세팅을 하는데 true면 돌아가는 거고 false면 안 돌아가는 겁니다. false 해두면 더 이상 접속 시도를 하지 않겠죠. 점 찍히죠. 두 번째 점 찍혔고 인터벌이 그러니까 3초보다는 더 긴 것 같습니다. 한번 접속을 시도했다가 실패될 때까지 기다리는 그 타임아웃이 일단 3초보다는 긴 것 같은데 점이 하나씩 늘어나는 거 보인다 그죠? 여기 이제 접속 주응을 나타내는 거고 접속할 수 있는 HC06이 나타나게 되면 접속 성공이라고 뜨면서 얘도 접속이 됐으니까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그죠?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페어링하는 방안을 저장을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.